분이 많이 났기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뽕 뚫려 있거든요. 잘 안 보이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소금물로 며칠 이제 하다 보니까 한번 터졌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속다래끼가 아니라 겉다래끼라서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터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터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부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어있다고 해야 되나? 뭐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누르면 뭐가 나오진 않고 이게 그 전에 아무래도 이제 속에 막 그런 다래끼가 차면서 이렇게 눈이 부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피부가 좀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 늘어나면서 아직도 이렇게 뭔가 볼록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안 꺼지니까 좀 괜히 안에 뭐 있는데 안 빠져서 나중에 흉진이 어쩌나 좀 걱정도 되고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도 그때 아예 이제 여기 이제 안에 있던 게 안 빠져나올 때는 그때도 너무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게 지금 뭐 병원 가서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다래끼를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너무 안에서 막 더 골마버리면 어떡하나 너무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소금물로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빠지더라고요, 속에 있는 게. 근데 이제는 또 그 부어 올랐던 그 동그란 게 이렇게 안 빠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선하면 병원을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모양대로 흉만 안 지면 좋겠는데 눈이라서 또 좀 걱정거리네요, 요즘에.
밑에 만두 먹고 싶었는데 만두가 나와. 12월이고 이제 배에서 진급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제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제도로 진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괜찮아. 리포트도 과제 같은 그런 리포트도 그냥 작성하고 그냥 그렇게 요즘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냥 브릿지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오고 5시나 5시 반에 이항사로 진급할 때도 이제 멘토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제출하는 리포트는 이제 리포트고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참고할 거 제가 볼 그런 그 상의직 참고 자료 같은 거는 저는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제출하는 거는 제출하는 거고 실제로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일하면서 도움이 될 자료들이나 뭐 일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다 저는 당시 이렇게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막 종이 잘라 붙이고 스크린샷 한 거 잘라 붙이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상사 때부터 막 이런저런 자료 괜히 막 프린트해서 막 해도 보고 저도 해놓고 막 그런 거거든요. 100% 다 여기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자료가 좀 있고 지금 배에서 또 그냥 나름대로 정리한 거 그냥 머리에 기억해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아이패드에 저번 배에 배웠던 거 저번 배에서 이항사 첫 배였었는데 그때 선장님이 막 뭐 화물 계산 수기 하는 거 막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 또 조금 정리해놓은 거 아이패드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이제 지금 집에 가는 상차거든요. 휴가 가는 상차. 제가 이베를 6월 달에 타고 이번에 이제 휴가를 가게 돼가지고 휴가긴 한데 이제 상의직 준비하면서 해야 되지 마음이 좀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거, 사기직 준비하는 거 없이, 물론 이제 사기직을 준비하는 기간에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수술하면서도 뭐 어떻게 하는지도 여쭤도 보고, 좀 저도 자료 찾아도 보고 하는 거지만, 딱 이렇게 그 멘토링이라는 제도 하에서 이제 딱 준비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마음도 좀 무겁고 마음에 짐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휴가가 한창이니까 좀 인수인계 준비하고 좀 마음을 편히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해야 되는 건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냥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뭐랄까 마음이 좀 무겁고 좀 불안하고 웃기죠? 지금 뭐 긴급한 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막연하게 상상만 해보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항사 일이랑은 또 일항사 일은 그만큼 책임감도 많고 갭도 크거든요. 갭도 크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한데 신경 쓸 것도 많고. 근데 괜한 걱정이죠. 지금 뭐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막연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상기직 준비를 하면서 그냥 막연한 부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냥 마음이 무겁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수 같은 거, 뭐든지 꼭 자수가 아니어도 자수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나 아니면 그림 그리기나 아니면 진짜 가끔 영상 편집하는 거나 그런 게 그나마 좀 해소라기보다 잠시 제 집중 주의력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이런 마음이 덜 중요해지면서 이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내 포커스를 다 맞추니까 조금 잊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이것도 아까 저녁에 한 건데 스누피 이제 외곽선이랑 디테일한 거는 다 됐고, 남은 거는 이제 해바라기랑 잔디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항상 살 때마다 이맘쯤이면 제가 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유니콘 인형이라든지 비비 닮은 그 고양이 채색하는 거라든지. 지금 항상 2018년부터 승선 꼭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휴가를 가면은 가는 계절에만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번 그렇게 루틴이 맞춰져서 사이클이 맞춰지면 거의 비슷하게,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거의 비슷하게 한 뭐 6개월에서 9개월 타고 휴가 가고 하다 보니까 거의 휴가가 여름에 가는 사람 여름에만 가고 겨울에 가는 사람 겨울에만 가고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거의 겨울에만 하선했거든요. 휴가를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튼 이제 새해 맞이할 겸, 그리고 뭐 연말 연시로 저축할 겸 배에서, 그래서 이런 거 좀 사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게 완성품은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고, 이거 말고도 다른 모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트 모양 살까 좀 생각 고민도 했다가 해바라기 들고 가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바라기랑 잔디까지 완성하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제가 자수는 처음 해봐서 뒷면 정리가 좀 잘 안 됐죠.
저는 제가 원래 그 이항사 당직이 매일 12시부터 4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12시부터 4시 새벽에 이제 12시부터 4시인데 이제 시작하는 시간은 한 11시나 11시 반이라고 말해서 그 전에 일어나니까 근데 뭔가 이제 저한테는 새벽 이제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당직 서고 자는 그때가 저한테는 밤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새벽 그 당직 타임이 어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왜냐면 잠을 한 번에 푹 잘 수 있는 때가 이제 그 타임밖에 없으니까 밤에 잠들기에는 조금 전 아직도 어렵고 밤에 잠드는 거는 이제 저녁 먹고 밤에 이제 새벽 당직 가기 전까지 자는 건 아직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당직 마치고 4시에 방 와서 좀 씻고 준비하고 자는 그때가 이제 푹 잘 수 있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항상 한 뭐 10시 한 50분 45분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11시 아침 11시에 점심을 먹으러 가요. 점심 뭐냐 점심을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밥 메인 요리는 먹는데 쌀을 먹으면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밥은 안 먹고 메인 요리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가지고 그래도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라도 좀 먹어줄게요. 오늘은 오징어 무침이었는데 너무 뭘 안 먹기가 그래가지고 일단 배고플 것 같아요. 콜라겐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비오틴? 콜라겐 하루에 두 알씩 먹는데 벌써 다 먹었어요. 그때 6주분인데 그리고 눈이 아직도 좀 이러거든요. 이게 또 뭐가 올라왔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 원인을 모르겠네. 아직도 뭐 있는 건가? 혈관에서 휴가 가면은 병원 가보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이제 비타민 대신에 이거 루테인 먹고 있거든요. 비타민하고 루테인 성분이 좀 겹치니까 맞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비타민 안 먹고 루테인만 먹고 있어요. 루테인이 뭐 다리끼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눈 쪽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바꿔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유산균 먹고 차전자피 가루인데 차전자피 껍질 가루예요. 껍질 짐을 쌀 때 짐이잖아요. 짐 꼭 먹어야 돼. 맛은 무슨 맛이냐면 톱밥물 먹는 느낌.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톱밥물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톱밥물 안 먹어봤지만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이게 오래 물에 놔두면 저기 물에 개어서 오래 놔두면 이게 젤리처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물도 충분하게 이거 먹는 날은 물도 충분하게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게 이제 장 속에서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네, 11시부터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준비하고 이따 꼭 브릿지 올라가서 당직 갔다가 브릿지 공부하고 또 내려오고 좀 11시 일어나서 피곤하거든. 피곤해도 11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커피 먹고 좀 개인 시간도 갖고 이렇게 책도 이제 점심 먹으면서 보던 거 바로 읽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잠이 좀 깨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제 준비된 상태로 브릿지 올라가는 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뭐 다른 거 개인 시간 좀 가질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을 딱 그대로 잡고 무조건 그때는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안녕 하고 노트 가져가고 하면은 끝. 우리 집 가야겠다. 나뭇잎이 보면 가운데 이제 잎사귀 잎 중앙으로 반쪽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지금 반쪽만 잎에서 잎사귀에서 반쪽만 먼저 스티치를 하고 그 다음 반쪽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꽃하고 잔디하면 완성될 것 같아요. 여기 줄기도 약간 사이드에서 보면 울퉁불퉁하게 해놨거든요. 너무 밋밋한 줄기가 아닌 것처럼. 이게 누르고 그 계속 찍고만 그 있는데요. 맘대로 맘대로 막 했다가 갑자기 막 갑자기 아, 신기사를 아 오케이 그냥 맘대로만. 아 근데 이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영상이 더 잘 나오네요. 영상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선생님 그 가로로 계속 찍으면 될까요? 이쪽이 더 이쁘다.
빨개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거 아이드롭이랑 인공눈물이랑 다 써가지고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 안연고 같은 거 좀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빨간기가 이렇게 충혈등이 안 가셔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그 당직 타수가 아이드롭 자기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좀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간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전에 또 한번 뿌리고 자려고요. 원인을 모르겠네. 이런 거 소리 한번 듣기 시작하면 잠이 잘 안 오던데. 지금 또 아이드롭 한번 뿌리니까 붉은기가 괜찮아졌거든요. 그전에는 너무 붉어가지고 보시면은 뿌린 데만 지금 조금 붉은기가 가진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눈이 조금 가려우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정리하다가 이거 우체국 박스에 있는 거 봤는데 콜게이티드 케이스 이거 보여드리려고 찍었어요. 박스가
모르는 게 되게 있어서.